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황용님 힐링 뜰카페 경기도 파주시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바깥쪽에 우리 황용님 사진으로 가득가득합니다. 경기도 파주시 교화로 681번 길 74번지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31-944-1545, 031-944-1545, 010-5415-3271입니다. 우리 정경현 대표님인데요. 안쪽에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황용님 사진부터 시작해서요. 오늘은 우리 예뽕님을 비롯해서 경기 북부분들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자, 짜잔! 이쪽에 또 경기 남부분들도 오시고요. 또 서울에서 오신 분도 있고 많이 많이 찾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예뽕님과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우리 황용님 우리 포스터 사진 보이시죠? 아, 이거 그냥 차가 향이 그윽합니다. 인사동 찻집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 자, 지금 열심히 스밍 교육도 받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과연 다섯 곳 어디에서 우리 콘서트가 펼쳐질지도 한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쭉 보시면요. 곳곳에 우리 황용님 사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파주에 있는 우리 황용님 뮤지엄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멀리서 봤던 우리 한쪽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와 힐링 뜰 카페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봉 박두 짜잔 바로 여기인데요. 아주 고즈넉한데 한쪽에 아까 뭐가 보였습니까? 우리 황용님 포스터와 다양한 사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서도요. 우리 황용님 포스터 그리고 멋진 글귀들 그리고 다양한 곳에 곳곳에 우리 황용님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요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팬 여러분들은요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앨범 사진 포스터도 있습니다. 곳곳에 우리 황용님의 흔적이 있는데요. 아하, 이거는 이거 제가 올린 사진이다. 이게 여기부터 했으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뭐 여러분들 이렇게 프린팅해서 네 우리 황용님의 추억을 나누니까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혹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요 경기 파주로 한번 가보십시오. 다시 한번 주소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파주시 교화로 681번 길 74번지. 아, 제가 명함을 밑에다 잠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원 대표님, 우리 황용님 찐팬입니다. 031-944-1545, 010-5415-3271. 우리 황용님 팬들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될 때 꼭 한번 들리셔서 우리 황용님 이야기와 함께 스밍 정보도 나누시고 다양한 이야기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황용님 화이팅입니다. 10월의 어느 가을밤 쓸쓸히 혼자 술잔 채우는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동 찻집 가보시다. 이리 오너라 영차 거기야 디야 영차 머리 희끗희끗 깊게 패인 주름 지니마 아버지 아버지 어찌리 매한같이 함께해요 영원히 나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그때 곱고도 고왔었던 당신의 손이 당신에게 감사하오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동 찾지 손꼭 잡고 오늘 한번 가봅시다. 나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그때 곱고도 고왔었던 당신의 손이 당신에게 감사하오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동 찻집 손꼭 잡고 오늘 한
가을 밤 쓸쓸히 혼자 술잔 채우는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동잔치 가보시다. 이리 오너라 영차 거기야 디야 영차 머리 희끗희끗 깊게 패인 주름 지니마 아버지 아버지 어찌리 매한가 치유 함께해요 영원히 10월의 어느 가을밤 쓸쓸히 혼자 술잔 채우는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동잔치 가보시다 이리 오너라 영차 거기야 디야 영차 머리 희끗희끗 깊게 패인 주름 지니마 아버지 아버지 어찌리 매한같이 유은 날 좋은 곳에서 함께해요 영원히 나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그때 곱고도 고왔었던 당신의 손이 당신에게 감사하오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동잔치 손 꼭 잡고 오늘 한번 가봅시다 나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그때 곱고도 고왔었던 당신의 손이 당신에게 감사하오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동잔치 손 꼭 잡고 오늘 한번 가봅시다 10월의 어느 가을밤 쓸쓸히 혼자 술잔 채우는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동잔치 가보시다